삼성전자 직원들은 갤럭시만 쓸까? 누구인가? 이런 원초적인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아 자동차 직원들은 정말 기아 자동차만 탈까?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3시 30분인데 보통 퇴근 시간이 3시 30분에서 4시 사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세워놓고 정말 기아차만 나오는가 확인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나온다. 가자! 지금 이제 직원분들께서 퇴근을 이제 하시네요. 그러니까 블랙토 스포티지 이런 종류의 차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이발도 보이고. 지금까지는 기아차 말고 다른 차는 안 보여요. 퇴근하는 차를 보니까 거의 100% 기아차였어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 기아차예요, 지금. 모하비도 보시다시피 기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아차예요. 카렌스, 소렌토, K7이죠? K9, K5. 이거는 뭐 개인이 하신 거예요, 이거. 뭐 개성 시대니까. 일단 다 기아차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기아차밖에 없어. 정말 기아 외 다른 브랜드의 차량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기아차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 기아 자동차 직원들은 정말 기아 자동차만 타는가?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아차 직원들은 전부 기아차만 탑니다. 저희 기아가 어려울 때 기아차 살리기 운동 같은 걸 우리 시민들께서 펼쳐주셔가지고 당연히 기아차 직원들은 기아차를 타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노사가 캠페인도 벌이고 해가지고 그게 정착이 됐고. 공장에는 다른 브랜드의 차는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저희 고객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사원분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는 전용 주차장은 기아차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도 타면 안 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아, 사원 주차장은 현대차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대차, 딱 기아차나 다 같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데 생산하고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사 차종이에요. 기아와 현대는 엄연히 다른 브랜드라고 칼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직원분들 중에서도 애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아차 직원분들도 다른 브랜드 차를 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분들 가정까지는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원 주차장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기아차를 이용하고 계시다. 그것만 저는 알고 있다고 봐야죠. 결론은 기아 자동차 직원들은 기아차만 산다고 할 순 없다. 집에 다른 브랜드의 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차는 100% 기아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그렇고 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차값도 할인해주니까 저 같아도 기아차를 탈 것 같네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저희 기아차는 이제 복지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근속별로 차 등이 있는데 단 2년간 명의를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셀토스는 지금 3개월 연속 국내 SUV 시장 판매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잘생겼습니다, 셀토스가.